오늘은 힙 운동뿐만 아니라 코어 전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으로 짐볼을 이용한 힙업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짐볼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건데요. 혹시 집에 짐볼이 없으신 분들은 소파나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 가능하세요. 짐볼을 내 몸 뒤에다 위치해 주시고 동작 시작하실 건데요. 머리랑 어깨가 닿을 수 있도록 누워 주실 거예요. 발바닥은 바닥, 골반 넓이 유지해 주시고요. 호흡을 마시고 손은 골반에다 위치해 볼게요.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장 위로 업 올려 주실 거예요. 다시 마시면서 다운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힙을 더 조이면서 골반 위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을 더 밀어내면서 올라왔을 때는 관략근을 꽉 조이는 느낌으로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허벅지 안쪽에 긴장감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. 복부도 꽉꽉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.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장 위로 쭉 끌어올려서 관략근을 꽉 조여주십니다. 다시 호흡 마시면서 긴장감 풀렀다가 내쉬는 호흡에 위로 올라오고요. 이때 허벅지 안쪽이 힘없이 벌어지지 않게 긴장감 가져주시고요. 힙과 허벅지 뒤쪽이 강화되는 걸 느끼면서 동작 해주실 거예요. 힙뿐만이 아니라 복부도 더 긴장하면서 복부도 꽉꽉 조이면서 반복합니다. 올라와서 너무 바로 내려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마지막 횟수에서는 위에 올라가서 기다려서 호흡을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긴장감 풀러서 힙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.